대구시가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을지 연습을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대구시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실전 훈련으로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을지 연습을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시는 을지 연습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훈련 일주일 전인 14일 홍준표 시장 주재 대구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시작으로 훈련 첫날인 21일에는 불시 비상소집과 전시 직제 편성 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북한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전시연안과제 포위와 다중이용시설인 KTX 서대구역사 테러 대비 훈련 실시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23일에는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며 시민 대피 훈련과 함께 죽전 내거리 등 4개 구간에서 차량 통제 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